253번이고요. 학생 시작 시간이. 아, 오늘은 이 소가 저를 이끌어서 도쿄를 갑니다. 집게 선물 받았는데 학생분한테 도토리 달린 거. 요 시리즈인가? 도토리 이렇게 달린 건데 되게 예뻐. 그래서 아껴 쓰느라고. 오. 젓가락이 되게 많은데 편한 게 그렇게 많이 없어. 너무 두꺼워도 별로고.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냥 예쁘다 하는데 그냥 내 마음에 와닿는 건 없어. 오케이? 있어. 아하하. 동전 지갑을 안 갖고 왔어. 학교에 이제 쓸까? 하이, 하이. 아, 저거 나한테 있어. 여기서 스탑을 만난 소감이 어때요? 기쁜데 왜 한국에는 이렇게 밝은 사튼탑 컬러가 없을까요? 오, 이거 너무 귀여워. 오버린데 이거 되게 유니크한 처음 봤어요. 또 토스터프로 이건 같아. 더 플레이트 돌아다니면서 쓰는데 진짜 막 써도 너무 좋아요. 이게 보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 너무 압착이 이렇게 잘 돼서 공기가 빠져나갈 틈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조개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뜨면서 물이 이렇게 계속 튀는 거죠. 지금은 그 구멍이 생긴 거예요. 숨구멍.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지 않겠죠. 물이 덜 튀겠죠. 많이 알려드리고 싶지만 괜히 오지랖인 것 같아서. 아, 요즘에 제가 꽂힌 건 이런 식의 포르투갈이나 막 이렇게 좀 투박한 그런 그릇? 묘하게 어울릴 듯 말 듯 한데 존재감은 진짜 확실한. 예쁘다. 시원해 보여. 그치? 좀 물감 같아. 그치? 한국은 반찬 가게들이 그냥 평대에다가 이렇게 놓는데 일본은 이런 식으로 각각 제품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좀 놓을 수 있게. 보면 되게 먹음직스럽게 잘 있죠. 똑같은 다 차가운 음식인데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아? 100g당 499엔이니까 이렇게 퍼서 요 저울에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일본이 커리가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입에도 되게 맞고 인도 커리처럼 막 이질감이 있지는 않은. 나는 이거 모형 같지 않아요? 딱 봐도 모형이죠? 일본이 음식 모형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이게 일본은 사시미가 되게 훈하고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달되어 있고 신선하니까 이런 카르파치오 같은 요리들이 되게 좀 만들기가 수월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쉽지 않지. 닭고기 뭐 간이라든가 이런 거랑 섞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테린, 테린이라고 해서 그걸 으깨갖고 빵에다 발라먹거나 해서 이대로 먹어도 되는데 빵 크래커 같은 데다 발라먹고 요즘에는 일본에서 테린이 되게 유명해. 테린 한국에 아직 없는 스타일. 뭐야 이거? 한 일본? 아, 일본에 다녀왔어요. 하이. 이거 일본 타비로. 아, 제가 호텔에 도마리마스카라. 아시타 아사테 뭐 알겠습니다. 뭐 심파이 시나쿠테모 이데스. 아리가토고자이마스. 오, 토마토 카레. 중간 매운맛. 근데 이건 고형 카레 같은 걸로 만든 다음에 다시 굳혀 갖고 간 거 같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 콘소메인데 이렇게 액체 액상 수프로 만드는데 얘는 꽤 잘 만들어져서 맛도 되게 좋고 포타주 같은 거 되게 잘 만들었네. 보기 좋게 너무 잘 진열되지 않아. 종류도 되게 많고. 튜민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보다 알도 훨씬 더 토실토실하고 그러니까 건조가 많이 되지 않아서 되게 좋고 클로브도 꽃도 지금 이렇게 되게 살아있잖아. 그냥 햄인데 다양한 부위로 이렇게 파는 거죠. 이런 거는 진짜 한국에서 내가 꼭 해보고 싶다. 하나씩 이렇게 딱 포장이 낱개 포장. 방금 푸드 그 저기 코트 있잖아? 거기는 한 큐가 짱이야. 저번에 10월에 갔을 때 한 큐가 더 예뻤어. 한 큐 내일 가고 싶어. 아니 한 큐는 오사카야. 두 큐 가고 푸드코트와 생활관을 보고 뭔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취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보고 힐링도 돼요. 저는 다른 명품관 이런 데보다 여기서 보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에르메스 받을래요? 스타우브 받을래요? 에르메스 받을래요. 마른 입 많이 봐야 해. 식품이 아니라도 많이 보긴 해.
좋다야. 다 그런 건 아닌데 여기엔 집은 노다메니 료리오 즈크루라고 써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요리를 만든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 안에 있는 요리들은 다양한 식재료들을 위해서 본인만을 위한 따뜻한 요리를 만드는 거예요. 요번에 트렌드들이 되게 간결해진 느낌이고 좀 더 포커싱 된 느낌이랄까? 전에는 되게 화려하고 이래서 스파이스나 아니면 막 정말 굵직굵직하고 예쁜 요리가 주였다면 지금은 조금 더 베이직하고 주 재료나 아니면 그런 거에 좀 더 집중한 느낌이랄까요? 정갈해진 느낌이에요. 책을 이렇게 보면 많이 선별된 느낌이 되게 강하고 수프만 예를 들어도 수프가 예전에는 딱 스톡으로 막 이렇게 프렌치처럼 집중해서 이렇게 나왔다면 되게 다양하게 더 나왔는데 그거를 좀 나뉘어서 나왔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먹는 수프, 30분 안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일본식 수프,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포커싱돼서 만드는 게 부럽다고 할까요? 레시피 문화가요. 제가 일본에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책들 영감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책들을 사서 굳이 그대로 레시피를 추출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입맛에 맞게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기도 하고요. 왜 양파 파동이나 대파 파동 같은 그런 일들이 사실 레시피의 부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이 조금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레시피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돈 주고 사서 보는 레시피도 많지만 연구해서 공유해 드려도 정말 여러 가지 요리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으니 양파 파동이나 대파 파동 같은 그런 것들 사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6년 전부터 저희 꽁부TV를 시작하게 된 계기죠. 물론 꽁필이랑 놀려고 하는 것도 크지만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시작하게 된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은 생각으로 자기만의 레시피들을 좀 더 공유하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미트래요. 돼지 미트. 공부해 보려고요. 식재료 이야기 너무 좋아.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많이 먹으면 발효 공부하고 싶어서 한 번씩 그림만 봐도 꽤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통장은 제로인데 히오 히도츠츠마미 소레다케 때 오이시쿠래요. 소금 한 꼬집 그것만으로도 맛있어진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소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한 건 넣을게요. 오, 이 선생님께 또 나왔어. 한 건 사야지 그럼. 신간 나와. 이건 집에 있어요. 향신료의 유래랄까? 아직 몰라. 오늘은 인증 앵거스 비프 초대로 임페리얼 호텔에 초대받아서 왔거든요. 도쿄에 굉장히 유명한 셰프들이 그리고 토니 셰프 앰버서더로 활동하시는 토니 셰프가 지휘해서 만든 디너에 초대돼서 왔어요. CAB 고기로 잘 홍보하고 의논도 하고 뭐 재미나게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하이. 스마일. 틀리죠. 보기에도 틀리죠. 기름기가 이 확률로 기름기가 아니라 마블링 분포도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게 더 낮은 확률로 맛이 좀 떨어지는 걸 고를 확률이 낮은 거죠. 실패할 확률이 적은 거예요. 고기가 맛있다. 저 됐다. 이겼어. 됐어. 야, 소스를 집에 놨나? 지금 막 행사장에 들어왔고요. 오늘 메인 행사 중에 하나인 인증 앵거스 비프. 도쿄에서 최고로 꼽는 호텔 주방장들이 만든 정말 엄선해서 만든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제리 시리에 감사합니다. 3, 2, 1 Great job. 엘리베이터 갈까요? 향신료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구하기 힘든 것들. 고추장도 있네요. 고추장 아니고 고치장이네요. 네, 소바차. 소바차는 마시고 싶은데 몸이 약간 차가운 편이라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즌별로 가끔씩 백화점마다 행사하는 코너 있거든요. 거기서 사는 거 훨씬 더 추천해요. 비쌀 때도 있지만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로서리 한 번 더 볼까? 네. 가면 아쉽잖아.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크나 고기류, 제가 고기 귀신이잖아요. 고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간단하게 이런 소스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으면 정말 요리 똥손들도 그냥 살짝 굽기만 해도 맛을 낼 수 있는 마법?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책을 많이 사러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마요네즈 하나만 봐도 이렇게 되게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서 일본에는 이런 소스로 요리하는 레시피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리책에 이런 소스 한두 푼이 들어가는 레시피들도 너무 많아서 이거 하나 사갖고 갈까요? 스테이크 소스예요. 긴자에서 먹었던, 거기에서 먹었던 그 소스랑 비슷할 것 같은데 맛보고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 봐야지 그 센스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다 할까? 아, 소데스카. 시에이 덕분에 즐거운 추억도 나름 쌓았고 멋있는 경험도 했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행사에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부지인 분들이랑 수다 떨면서 있었던 추억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맛있게 먹는 방법은 제가 얼마든지 소개해 드릴 수 있으니까 CAB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꽁불도 늘 시청해 주시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아, 소! 소 어디 갔지? 아, 소가 서티파이 앵거스 비프 자막으로 처리해 주세요. 소 울음소리 한번 내보겠습니다. 꺼져. 음미 한번 해주세요. 아, 웃겨. 엄마! 집에 가는 그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집에 가는 일정? 그냥 집에 가는 건데. 왔다가 일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건데요. 그 공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훈아? 꼭 이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야? 어쩌겠지? 헐. 아,